안녕하십니까. 영화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46번째 패턴을 살펴볼게요. 오늘 살펴보는 내용은 독립부정사에 관련된 겁니다. 독립부정사. 이 독립부정사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그리고 형용사적 용법, 그리고 부사적 용법들을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 쓰이지 않고요. 그냥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서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로 쓰이는 게 바로 이 독립부정사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부정사 표현은요, 그냥 수거처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예, 아주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시기만 해도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도 암기를 해두시면 독해할 때좀더 빠르게 우리가 문장을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먼저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strange to say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게 뭐 간단합니다. 이게 이상한이라는 뜻이잖아요. strange가 이상한 이야기지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구가 되겠죠. 전구가 went out, 나갔어요. 그쵸? 그런데 by itself죠. 저절로 나갔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전구가 저절로 나간 것을 그쵸? 그것이 이상한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부사적인 느낌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to be frank with you죠. 솔직히 말해서, 그쵸? 솔직히 말해서 I'm against the plan. 나는 그 계획에 반대한다. 자, 그 다음에 invention, 발명이죠. 발명이 태어났는데, 자, 커머커머는 가로로 묶어야겠죠.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of fancy죠. fancy는 공상이죠, 공상. 그쵸? 발명이라는 것은 막 이렇게 공상을 하다가 그렇게 나타난 거죠. 자, so to speak는 무슨 뜻입니까? 말하자면이죠. 말하자면. 말하자면. 그 다음에 to make matters worse죠. 자, 이거는 너무나도 유명한 표현이죠. 설상가상으로.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거니까 설상가상으로 그의 와이프가 fell sick이죠. 예, 아팠어요. 그죠? 아내가 아프면 참 진짜 힘들죠. 예, 그래서 설상가상이라는 표현을 쓴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to do my best예요. 예, 이거는 뭐예요? 예,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예, 최선을 다했지만 I could not solve the problem. 그래서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시면은 she disliked예요. 싫어합니다. 뭐를 싫어해요? 예, 캐터필러죠. 애벌레를 싫어해요. 자, to say nothing of도요. 이것도 독립부정사입니다. 뭐뭇은 말할 것도 없이. 즉, 뱀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애벌레를 나는 disliked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보시면은 또 여기 not to mention 있죠? 예, 우리가 앞에서 봤던 to say nothing of랑 같은 뜻이에요. 뭐뭇은 말할 것도 없이입니다. 자, 그는 영어는 말할 것도 없이 프렌치, 바로 프랑스어를 말할 수 있대요. 야, 진짜 프랑스어까지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부러울까요? 예, 영어뿐만 아니라. 예, 영어도 참더 잘해야겠지만은, 저는 제2외국어를 하나 좀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는 형님도 캐나다에 이제 프랑스어를 배우러 이렇게 가셨는데, 예, 아무튼, 외국어를 하나 더 공부하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자, 아무튼 자, 8번 보시면은 he is very frugal, 검소한이죠. 예, 검소한인데 뒤에 not to say 그죠? not to say는요 여기에서 뭐뭇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뭐뭇은 아니더라도 stingy 이게 뭐예요? 인색한이죠. 인색한 것은 아니더라도 매우 검소하다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to tell the truth죠. 예, 사실대로 말하면, 진실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뭐가 아니에요? 예, twin sisters. 쌍둥이 자매가 아니다. 그 다음에, to do her justice죠. 예, 그래서, 그녀에게 정의를 행한다면, 그녀에게 정의를 행한다면, 이제 그녀를 공정하게 평가해 보면이죠. 요거를 이제 삼형식으로 바꿔서, 요렇게도 할수 있으면, to do justice. 그쵸? 그 다음에 to her 요렇게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그쵸? 뭐뭇을 공정하게 평가해 보면 she is not plain. 이 plain이라는 말이요. 이게 여성한테 쓰일 때는 그 여성이 좀
어그리한 것까지는 아니고 좀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다는 느낌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to cut a long story short죠. 그래서 긴 이야기를 짧게 자르면, 즉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란 뜻입니다. 자,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예, 나쁜 것에서 더 나쁜 것으로 이동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사정이 정말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장면들이 변하고 있죠.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날마다 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즉, 정확히 말하면, 그죠? To be exact. 정확히 말하면, 매 시간마다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긴 문장 통해서 배운 것을 또 확인해 볼게요. 자, poverty. 가난이죠. 가난은 위대한 악이죠. 큰 악입니다. 어디에서? 바로 인생의 어떤 상태에서 아주 큰 악이란 얘기죠. 하지만 이 가난이라는 것은 결코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자, 누구에게 의해서만큼이에요? 바로 사람들에 의해서만큼이죠. 어떤 사람들? Who have 다음에 콤마 콤마 또 묶어줘야겠죠. Seen better days. 보다 나은 날을 봤었던 사람들에 의해서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가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이 좀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게 한다면 현재의 가난은 정말 안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seen better days, 보다 나은 날들을 봤던 사람들에 의해서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리고서 이렇게 컴마 컴마가 이렇게 쓰였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흔히 하는 말을 사용하자면 정도가 되겠죠. 흔히 하는 말을 사용하자면. 자, 2번 보시면은 needless to say죠. 예,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야, we should take. 자, 우리는 취해야 돼요. 뭐를요? much food죠. 예, 많은 음식을 취해야 되는데 뭐만큼입니까? as we need.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 취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appetite죠. 식욕이죠. 식욕이 보통 말해주죠. 우리에게 뭘 말해줘요? 필요한 양을 말해줘요. 식욕이. 그쵸? 자, 그러나, when bad food habit, 잘못된 식습관이 have been formed예요. 형성되어졌을 때, 그쵸? 또는 형성되어지고 나면, 그 식욕은요, 종종 fail to tell, 말하지 못해요. 그쵸? 말해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뭐를요? 우리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그쵸? 우리가 얼마야 먹어야 하는지를, 그쵸? 잘못된 식습관이 형성이 되면은 잘 말해주질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은 to begin with가 있죠? 이게 독립부정사죠? 우선이에요, 우선. 어떤 것도 더 불쾌하지 못하대요. 뭐보다? 예, the habit of talking too much예요. 너무 많이 말하는 습관보다도 더 불쾌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뭐가 제일 불쾌하다는 거예요? 그쵸? 말 많이 하는 습관, 이게 가장 불쾌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자, 그 다음 문장 요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부정어죠. 그쵸? 나는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얘기입니다. Five persons together. 함께 모여 있는 다섯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자, 근데 그 다섯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그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has not been in the habit. 그 습관 가운데 있지 않아서. 그쵸? 있지 않아서. 자, 그래서, 요렇게 한번 끊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있지 않고. 그리고 결국에는 큰 disgust예요. disgust는 어떤 역겨움 같은 거죠. 예, 되게 좀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머지 사람들이 아주 큰 불쾌함을 느끼게 하지 않는. 예, 그쵸? 그러한 다섯 사람이 함께 모인 것을 본 적이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섯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말을 많이 하는 습관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아주 그레이트한 디스거스트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일 거다라는 것을 좀 꽈서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자, 나는 본 적이 없어요. 다섯 사람이 함께 모인 것을. 근데 그 다섯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 중에 어떤 하나가 그 습관 가운데 있지 않아서, 그래서 모든 나머지 사람들에게
큰 어떤 거부감을 느끼게 하지 않는 그러한 다섯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이중부정으로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반드시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그말 많이 하는 습관에 있고,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어떤 큰 거부감을, 그쵸? 이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다섯 사람, 무조건 다섯 사람이 오면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씩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예.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립니다. 자, 4번 보시면은 concerning이죠? 이건 거의 about이죠? 자, 영향에 관해서요. 어떤 영향? 바로 이 살림이죠. 살림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그쵸? It may be said that이에요. that year라고 말해줄 수가 있죠. 즉, 많은 이 덩어리의 timber는 이제 살림이죠. 살림, 수목, 그쵸? 목재. 자, 많은 이 목재들이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만드는 경향이 있죠? 그 기후를 더욱 온화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말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요. 여름에, 그쵸? It is always cooler. 그쵸? 훨씬 더, 이, 좀더 언제나 시원하대요. 어디가? 그, forest가. 뭐보다? 밭보다. 어디에 있는 밭? Open field니까 좀 열려져 있는 어떤 들판 같은, 그쵸? 예, 그런 데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 밖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이 숲속에 있는 게 훨씬 더, 그쵸? 시원하죠. 햇빛을 가려주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자, 그리고 strange to say 이상한 이야기지만 또더 따뜻하대요. 그쵸? 예, 숲속이 겨울에도요. 뭐보다 어떤 열린 공간에 있는 것보다 숲속에 있는 것이 더 따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살림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예,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독립부정사는요,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20개 안팎입니다. 그 정도만 암기를 해두시면 우리가 독해할 때 독립부정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전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에서 꾸준히 공부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